아, 그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지열 우측 7번째 나무입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나무, 이렇게 몇 번째 나무는 연구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열
우측 7번째 나무 유인해 놓은 겁니다. 여기도 사실 뭐 딱 마음에 들게 유인은 되지 않았는데 결과지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나버려 가지고 예비전쟁 해 놓은 것도 있고 근데 예비전쟁 했는데서 안 난 것도 있고 막 이제 좀 그렇습니다. 하지만 그냥 안 가져갈 순 없어요. 왜냐면 어차피 벌어먹을 건 있어야 되니까 이 결과지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놔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, 배를. 수익이 나야 내가 내년에 또 다시 유인을 해서 이 배나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버리면 결과지를 평생 못 만들어요, 평생. 내가 원하는 결과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거기서 그 타협한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놔두고 또 만약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것만 나중에 이제 교체해 주면 돼요.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예비전쟁에서 바꿔주면 됩니다. 바꿔주면 그러면 일이 갈수록 줄어들죠. 예. 그러니까 일단은 나무를 결과지 많이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많이 뽑아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진짜 가져갈 거 가져갈 것과 놔둬야 될 거, 그러니까 저기 버려야 될 거, 다시 받아야 될 거, 요거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결과지 중에 뭐 대부분이 지금 꽃눈이 많지 않아요. 예. 제가 이제 꽃눈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. 저희 그 밭 특성이 있어가지고 특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2년 정도 서리피어 흑성병으로 굉장히 나무가 열매를 많이 달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었고 작년 그러니까 22년도 돼서야 이제서야 서리피어도 없고 흑성병도 없이 한 해를 보냈어요. 그 전에 21년하고 20년도 연속으로 흑성병도 오고 서리피해도 오다 보니까 배 나무 자체에 열매를 많이 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두더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꽃눈이 많이 이제 분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꽃눈 자체에서 잎사귀 나오는 것도 원활하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많이 분화가 잘 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정도면 근데 아예 그냥 분화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꽃눈이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거를 가능하면 좀 해줬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서리 피해 없이 흑성병 없이 잘 보내고 또 후년도 보내고 하면 갈수록 꽃눈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매를 적정하게 적당히 달아야 된다는 거죠. 이 배 나무에 맞게 결과지에 맞게 달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. 예. 일단 7번째 것까지 다 끝났고요. 이제 8번째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저 두 개 하면은 끝나요. 요거까지 해서 8번째, 9번째, 10번째 해서 이제 3개 정도 남았는데 자 한번 그러면 또 나무를 또 카메라를 또 설치를 하고 자리 딱 좋네요.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
여덟 번째, 나무 유인하고 끝단정 완료했습니다. 네, 진열 우측이고요. 쭉 보시죠. 저기 보면 하나, 지금 끝단정 안 하고 그냥 길게 놔둔 거 있죠? 안 보이시네? 저 뒤에. 저 길게. 1년 차거든요? 저게 지금 한 2m, 한 2, 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. 한 2m 5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1년 차예요. 근데 저거는 이제 안 자른 이유가, 저거는 지금 접순 사용할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이따 자를 겁니다. 이따가. 저거는 지금 테스트예요. 뭐냐면 지금 이 밑에 있는 결과지만으로 충분한데 밑에가 좀 붙었어요. 보시면 가볼게요. 요거거든요. 요거 요 두 개 지금 간격은 요 정도는 뭐 나쁘지 않아요. 이쪽은 당겼으니까. 근데 아래쪽에서 보면 두 개가 한 20cm도 차이가 안 나요. 간격이. 그래서 이쪽 나무로 하면 아주 좋죠. 요거 1년생 지금 한 거 잡은 거.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 1년, 2년, 3년, 4년, 내년 5년 차 되는 나무고, 이 나무는 이제 다 컸다고 보시면 돼요. 다 끝까지 유인이 끝난 나무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벌어먹고,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나무를 키워서, 저기 한 3년 정도 되면,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죠. 그럼 요거 이제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럼 그때 요거를 잘라주고 저걸로 갈 거예요. 이렇게 교체해주면 돼요. 교체는. 그러니까 지금 간격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간격이 여기 너무 좁아요. 이 두 개가.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게 낮아서 결과지가 낮아가지고 올라갔으니 저거를 놔두면 어차피 이쪽 공간이 넓거든요. 이쪽이.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나중에 잘라주겠다. 저건 또 등에 났잖아요. 위에. 세력이 세요. 저건 이제 좀 있으면 더 두꺼워질 거예요. 많이. 등에 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놨을 때 이걸 이용해서 이 결과지를 이용해서 유인을 조금씩 해놓고, 그동안 요걸로 걸어먹고, 그럼 저게 한 3년 정도 됐을 때, 이제 요거를 제거하고 예비전장에서 잘라버리고, 요걸로, 결과지를 내 걸로 만든다. 그러면, 여기 옆에 요 나무와도 간격이 유지가 되고, 여기도 유지가 되고, 그렇게 지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지금 보시면, 요거가 있어요. 그죠? 요것도 있고, 그러면 이렇게 두 개도 지금 밑에 보면은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저 뒤에서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꽃눈이 없어. 아래쪽에는 벌써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꽃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. 아래쪽에는 보시면 이쪽에는 뭐 요거 지금 하나 있는데 여기는 날라갔고 여기는 없고 꽃눈 여기 없잖아요. 네? 이쪽에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나마 이제 여기가 이제 분화가 되면은 여기가 또 밀식이 될 거예요. 밀식이.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잘라줘야 되는데 자리는 여기도 좋아요. 그러면 요거를 잘라줘야 된다고 보면 이거를 가져가고 근데 요걸 왜 키우느냐 높낮이가 있어서 저거 또 키워서 벌어먹고 밑에 있는 거가 약해요. 얘가 세력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만 저게 세력이 되게 약하거든요.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키워가지고 여기다가도 열매 달아먹고 여기다가도 열매 달아먹고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이 있으면 결과지를 봤대 밀식이 되지 않게 최대한 밀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왜냐면 밀식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꽃눈은 사라지고 예? 꽃눈이 사라져요 이제 그리고 단가지군 형성도 되게 많이 되고 그러니까 길게 되고 예. 길게 뽑도 나간대 그죠 예? 그리고 지금 또 반대편에서 보면 여기는 뭐 특별하게 요거 하나 둘 여기 없어요 여기 하나 이제 나중에 요거 다 이제 유인하고 결과지 그러니까 저기 그 유인하고 끝전장이 다 끝나고 나면 라카 갖고 다니면서 다 표시할 거예요 고주팔자리를 미리 표시해 가지고 1월 중순쯤에 제가 이제 접순을 이제 얻을 거거든요 여기서 신고 접순을 얻어서 그 접순 얻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4월 달쯤에 이제 꽃이 막 폈을 때 그때쯤에 이제 고접을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
그 시기 때부터 해가지고 한 5월 그 사이 해가지고 4월하고 5월 사이에 해가지고 고접을 해서 좀 많이 살릴 수 있게. 그래서 빈자리가 없이 고접한 게 살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결과지를 뽑아낼 수 있게 최대한으로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. 작년까지는 이제 연습했다면 이제 올해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좀 살릴 수 있게 좀 집중해서 고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8번, 8번째 지금 나무는 완료됐습니다. 자, 제가 요거는 이제 가서 9번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. 자, 이제 여기 9번이고요. 자,